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주의 평화가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얻은 자유인들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8장 35절로 36절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받은 자유를 잘못 사용하여 방종해지면 불신자보다 더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받은 자유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육체의 기회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죄 가운데서 행하던 옛습관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완전한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은 의인이며 그리스도의 의를 드립고 사는 사람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거듭났으면 이전에 행하던 옛습관들을 끊어야 우리의 신앙 인격이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마다 우리 속에서는 이전에 육신이 따르던 죄와 법과 거듭난 심령에 따르는 성령의 법이 서로 대립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경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에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탄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위대한 진리를 발견하고 로마서 8장 10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다시 말해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영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성령으로 거듭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그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속박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구원의 자유, 의의 자유를 가지고 육신대로 살지 말고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회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폭력이 난무하는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각종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을 세우고 지키는 데 본이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이단 사설과 미혹의 영들을 물리치고 음행과 호색과 우상 숭배를 근절하기 위해 더 힘있게 복음을 전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는 형제를 위해서 절제하며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사로 주신 믿음의 분량은 각기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각자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그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고 권면하면서 형제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로 실족치 않게 하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절제가 없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라 할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며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냐라고 한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값비싼 수집품을 가질 수 있는 능력과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가난한 형제를 위해서 그 자유를 절제하는 것이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부족한 형제의 마음을 실족지 않기 위해서 절제하는 것이 미덕입니다. 여러분의 감정대로 행동하고 싶어도 이웃에게 상처가 되면 참아야 하며 여러분의 거침없는 언행이 형제를 낙심시키게 한다면 절제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바울은 성경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서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과소비와
사치풍조와 극단적인 이기주의는 어찌 우리 그리스도에게 책임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이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형제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바른 자유함을 절제하며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이 가진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고 그 대신에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성공시키며 행복을 안겨주는 일에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도의 테레사 수녀를 아실 것입니다. 그분은 부와 지위와 명예를 포기하고 스스로 낮은 자리에 내려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유고인이지만 인도의 캘크다 빈민굴에 들어가 버려진 인간들을 섬기는 일로 평생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슬럼가의 어머니라고 불리웁니다. 그런 일은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부탁해서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의 자유를 그리스도를 위해 사용할 뿐인 것입니다. 그녀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신앙이 참된 것이라면 그것은 섬기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과 신앙은 하나로서 서로 보충하면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를 섬기기 위하여 서로 종노릇한 것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것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오늘날의 세태를 보고 비관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의 1200만 그리스도인이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지극히 작은 일에서부터 희생하고 인내하며 서로 섬길 때 우리 앞길에 소망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사람은 죄를 지을 자유도 있고 죄를 거부할 자유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모두 죄 종노릇하며 살아왔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이 자유를 가지고 죄짓고 남을 실족시키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세상이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며 이웃에게 사랑을 공급하는 데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자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도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자유로 말미암아 방종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